네, 편하게 그냥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승현 PD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다가 왔다 갔다 음식 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광고를 조금 처음에 할게요. 그냥 다음 주부터 제가 다음에 스토리 펀딩을 합니다. 그래서 수제 맥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제 맥주는 제가 좀 뭐랄까요, 좀 빚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맥주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수제 맥주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아직 절반의 성공밖에 못해서 주세도 좀 낮추고 수제 맥주 만드시는 분들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다음에 스토리 펀딩이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는 제가 한참 요즘 많이 해가지고요. 여기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 경제 얘기들이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일반인을 위한 경제 강의를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스토리 펀딩 하느라고 이제 거기 바빠서 다음에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강연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요즘 그래서 이제 수제 맥주 마시러 많이 다니는데, 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SNS에 맥주를 좀 올립니다. 그래서 어제 올린 맥주는 올드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맥주를 하나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 라스푸틴이 누구냐면 러시아를 망하게 한 무당입니다. 마법사라고 하고요.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 있으셔서 별로 러시아 황제 일가를 그냥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젊은 군인들이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당시 러시아는 유럽의 영원한 후진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제는 엉망인데 이제 황제 일가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어디나 젊은 사람들이 가서 황제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이 라스푸틴은 이제 전횡을 일삼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라스푸틴한테 다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국가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라스푸틴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지금 연상을 하시죠, 지금? 그래서 이 젊은 군인들이 참다 못해서 라스푸틴을 암살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한번 했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말 군인들이 목숨 걸고 여러 명이 해서 아주 그냥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라스푸틴을 총으로 쏴서 죽인 다음에 이 사람을 포대에 담아서 그 다음에 이제 바위에 달아가지고 강에다 버렸는데, 나중에 꺼내보니까 죽긴 죽었는데 총 맞고 이런 거는 괜찮고 그냥 익사였더라 이런 전설까지 있고, 지금도 이 사람의 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러시아 말로 하면 마법사, 우리말로 하면 무당. 그분을 살해한 게 1916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정 러시아는 사라져버렸죠.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꼭 무당들이 판을 치죠.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를 몇 달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그만둬서 뭐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잘 지냅니다. 그때 주진우 기자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 무당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진짜 무당들을 만났대요. 진짜 무당들을 만나서 무당들이 이제 이를테면 지금 문제가 되는 비선 실세들하고 만났던 무당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 이런 거를 몇 달 전에 묻고 다닌다고 또 역시 주진우 네. 그러더니 이제 몇 달 만에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더라도 한 두 시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신기하게 여겼던 게 그 올드 라스푸틴이라는 맥주가 비싼 맥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맥주 때 이게 상을 많이 받고 이 스타우트, 그러니까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이제 그 스타우트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까만 맥주들. 까만 맥주인데 얘가 초콜릿 냄새도 좀 나고 그다음에 캐러멜 냄새도 좀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그 뭐랄 쓴 그 스타우트가 쓰잖아요. 그 쓴 그 배가 태운 그런 냄새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묘한 맛이 나면서 마지막은 아주 달콤하게 끝나는 아주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맥주인데 근데 이 맥주의 상표에 이 라스푸틴 얼굴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한 무당의 얼굴을 맥주에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했을까. 근데 며칠 전에 그걸 마시면서 아마 한국 같은 나라한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지 않았나 이렇게 좀 이제 맥주 많이 마시고 막걸리 많이 마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니시면 맛있는 막걸리, 맛있는 맥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릉에서 오셨는데 오신 김에 우리 저기 강릉 이름이 뭐라고요? 강릉 버드나무 양조장. 네. 강릉 버드나무 양조장. 강릉 유일의 수제 맥주 제조장이라고. 여러분들 강릉 가시면 한번 버드나무 양조장 한번 들러셔서 맛있는 수제 맥주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경제 민주화가 사실은 이 맥주 민주화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맥주를 좋은 맛있는 맥주를 못 드셔서 보셨는데 그런 수제 맥주를 한번 드셔보시면 지금까지 마시는 맥주가 뭐 그것도 뭐 괜찮은 맥주지만 거기에 갇혀서 살아왔던 게 얼마나 답답한지를 아실 수 있고요. 요즘 그런 좋은 맥주집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 맥주의 수준은 지금 세계 맥주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 덕분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나 놀란 게 그때 3년 전에 제가 처음에 이 운동을 할 때 그 맥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맥주법만 고쳐주면 세계 최고의 맥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그렇지 뭐 3년 만에 어떻게 뭐 세계 최고의 맥주를 어떻게 만들어. 저기는 500년을 만든 지금이 독일의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있는데 금년이 딱 500년째입니다. 1516년에 그 맥주 순수령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맥주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근데 그 맥주를 우리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업체들이 쫓아간다고 하는 게 제가 속으로는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정말로 지금 3년 만에 우리 맥주 수준이 세계 맥주에 거의 근접해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그 맥주 전문점을 가보시면 절반은 해외 최고의 맥주가 있고 절반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맥주가 있는데 거의 대등하다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조그만 노력을 통해서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난 잘 모르면서 그냥 해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거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맥주 강의를 하더라도 또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저께 가서 홍종황 맥주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가면 어메이징 브루리라고 하는 새로 5월달에 생겼는데요. 생기자마자 정말 어메이징하게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성수동의 기적과 같은 맥주집인데 그 집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맥주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이러이러한 맥주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폰에다 넣고 끓이고 막 이러고서 이제 넘겨주고 왔습니다. 11월 중순쯤이면 홍정원 맥주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값싸게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기회가 되면 저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모시고 다시 한번 맥주 파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파티는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저기 뒤에 계신 지금 저기 숨었다고 하시는 분들 저희 더불어대한민국 홍보대사단은 묵묵일꾼을 지향한다고 했더니 다들 저렇게 얼굴을 가리세요. 우리 얼굴을 가리시는 저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즐겁게 파티를 할 수 있으니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꾸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이런 파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서로 계속 얘기하고 서로 답답한 거 얘기하고 이런 거죠.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원래 이 호프가 광장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그냥 맥주 얘기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너 호프가 뭔지는 알면서 이렇게 맥주 얘기하는 걸 아니 호프가 호프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호프라는 게 원래 광장이다.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라서 그 호프집이다 이렇게 된 거지 네가 하는 것처럼 그 호프에 맥주에 들어가는 호흡이 아니다 이런 거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정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히틀러 공부를 좀 했는데 히틀러가 바로 그렇게 그 정권을 잡은 게 그 호프집에서 사람들한테 연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러니까 매일 이제 호프집에 가면 그 당시에 1920년대 어두웠던 시기에 이제 호프집에 가면 히틀러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얘기 들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서울경제 이제 대답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아마 재방송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이제 경제 얘기하고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8년째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100년 만에 딱 두 번째입니다. 100년 전에 1929년 대공황이 벌어졌고요. 1929년 대공황을 결국 해결을 못하고 1939년에 10년 만에 전쟁으로 간 겁니다. 지금 2008년도에 대침체가 벌어졌고 지금 8년 동안 세계 경제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제로금리 상태가 8년을 지내오고 있는데 이거는 대공황에도 없었던 그런 때예요. 그때는 이자율을 그렇게 낮추면 너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 이자율을 그렇게 낮았음에도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과 같이 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8년 동안 이렇게 무제한 돈을 푼 이 상황은 지난 10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학자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관료들이 정책 담당자들이 몰라요. 이 사실을. 저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 2006년도, 7년도에 저희 그 일본의 개혁적인 경제학자들, 우리 유전일 교수님, 이동걸 교수님, 김상준 교수님, 전선영 교수님, 뭐 박선선 교수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모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1920년대 재벌 연구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알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이렇게 역사상 뭐 그 지금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그 나중에 역사의 기록을 할 때쯤 보면 역사상 100년 동안 없었던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 사태가 터지고 유럽의 은행들이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그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이제 EU에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연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조금 더 끔찍하죠. 왜 끔찍하냐면 바로 세계 경제가 8년 동안 그런 상황을 거쳐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8년 이전에도 이미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그리고 지금 시한폭탄이 하나 지금 우리 앞에 있죠. 저출산 고령화. 세계 역사상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그 실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13이라고 하는 이 저출산율은 그리고 그것을 지금 10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구경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떤 조그만 나라는 그러지 모르지만 OECD 국가라든가 하여튼 큰 나라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저출산하면 불란서였는데 불란서는 지금 거의 다시 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2에 돌아갔고요. 불란서가 가장 낮았다고 하는 때가 1.6이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해결하더라도 20년 후나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중의 그 뭐라고 할까요? 파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생각하에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그 지난 8년, 10년 동안 이제 9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암흑과 같은 시기를 한국은 보냈고요. 바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100조 원이 났습니다. 98조 8천억 원 뭐 이 정도 났고요. 그러니까 100조 원을 안 남기려고 마지막 해에 그냥 난리법석을 해가지고 간신히 98조 이렇게 된 거예요. 100조 원입니다. 지금 제가 작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재정적자가 135조 원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158조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157조 몇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57조를 재정적자를 거덜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예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250조를 재정적자를 내는 건데요. 그 250조가 어디로 갔느냐? 그게 이제 재벌들의 지갑으로 금고로 다 들어간 거죠.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250조라고 하는 그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건 4대강에 쏟아붓고 그 다음에 자원회계한다고 해외에 이상한 거 사가지고 돈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비리에서 그냥 쓰지도 못하는 그런 무기들에 엄청난 돈을 쏟았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 마찬가지로 재벌들 세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자가 커지니까 그 돈을 메꾸려고 담뱃세 올리고 서민 주머니에서 이렇게 쥐어뜯고 있죠.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저도 화가 조금 나는 게 제가 운전을 굉장히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을 굉장히 얌전하게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자꾸 딱지가 날라와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그 저보다 훨씬 엄하게 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많이 날라오겠어요. 그러니 요즘 데이터로 나오죠. 그 보통 과태료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두 배, 세 배로 지금. 그러니까 서민들 이렇게 돈 뜯어가지고 재벌들 지원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는 지금 회복하기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골든타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지 않나 이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걸 그 용어를 배웠잖아요. 그 불행한 경우를 통해서 배웠는데 바로 그렇게 그 골든타임이 아까운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경제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그런 정책에 대해서 거센 그 반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까지 후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상황은 저렇게 잘못된 대통령 후보를 하나 뽑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화당이 의회 선거에서 크게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권 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그런 또 사람들이 그러더라. 힐러리가 또 쓰러지지만 않으면 이 말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기회가 되는 대로 듣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시민 집권 플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램 엠마뉴엘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클린턴 행정부 때 일했던 분이 냈고요. 그게 이제 오바마의 승리의 하나의 그 중요한 동력이 됐던 책이었죠. 그래서 그 책을 받아서 우리 조국 교수님께서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요. 진보가 집권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요. 제가 이 더불어 대한민국 홍보대사단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시민 집권 플랜이구나. 시민들이 집권을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시민 집권 플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왜 시민 집권인가?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아까 다 원한다고 우리 조PD 질문하실 때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정권교체만 하면 되나? 또 정권교체 한다고 할지라도 뭐 정권교체도 힘들겠지만 정권교체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이것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해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어 보니까. 그러면 정권교체에 원하는 세상은 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권교체 됐으면 아 잘됐다 그러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정권교체도 중요하고 정권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가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민운동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박근혜 정부 비난하고 열심히 새누리당 비난하고 열심히 이제 우리 당 지지 후보 지원하면서 또 다른 후보 비난하고 혹은 또 다른 당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권교체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나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 주세요. 아까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님 얘기를 했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신 게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나쁜 신문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근데 오늘 저 담벼락이 페이스북 같은데 저도 처음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고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저는 저런 얘기들이요.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저걸 느꼈습니다. 국회에서 나올 때쯤 되니까 왜 저 두 분이 저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뭐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구나.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는 너무나 어렵구나.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셨구나 하고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 넘어가 주세요. 이 조직된 힘이 왜 필요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거는 언론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거기서 상당히 괴리가 되어 있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면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실제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는 분이 많지 않고 지난주에 우리 재윤경 의원님이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체들하고 협상을 해서 대법체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 중에서 기간이 오래된 거를 그냥 태워버립니다. 엄청난 액수를 태워버립니다. 뭐 조단에 가까운 액수를 태워버립니다. 그 얘기를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 효과 때문에 그동안 채권 추심에 시달렸던 많은 분들이 이제 푹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고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아무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을지로위원회가 저도 거기 뭐 일원이었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가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나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몰려들 것인데 그러면 정치가 재밌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전달을 안 하니까 그리고선 일방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뭐 매도하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 그 실리나 챙기고 뭐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죠. 월급도 깎고 그러니까 결국 월급 깎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그냥 국회의원들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월급 좀 깎고 내들은 좀 고통을 느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월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 한 20조 원 정도를 잘못된 걸 내가 바로 잡겠다. 최소한 한 1조 원 정도를 추가로 내가 그 제대로 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내가 기여를 하겠다. 실제로 지금 재벌들이 저를 너무나 싫어하는 게 저 때문에 재벌들이 지금 매년 수천억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재정이 늘어나죠. 뭐 지금 저보고 뭐 1년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뭐 1년에 뭐 7억 뭐 그 사무실 다 합해서 국회 뭐 썼다고 그러는데요. 뭐 관리까지 다 들어간 거겠죠. 근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그 1년에 벌어들인 돈이 벌어들였다고 그러게 하는데 재정에 기여한 돈이 저는 수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돈 많이 주고 그 더 그냥 일 부려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 한국에 저는 이제 경제를 했으니까 이 상황 왜 언론이 이렇게 됐나?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공식 언론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 그 당시에 미국도 이제 재벌들이 있었습니다. 재벌들하고 결탁해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나중에 그 사람들 우리가 걸음더미를 뒤지는 사람들 뉴크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이 독립 언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도 그야말로 가서 이렇게 걸음더미 뒤에 주진우 기자처럼 그냥 무당 만나고 이런 거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독립 언론들 나와서 뉴스타파 저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TV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그냥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1920년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가 되고 개혁이 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나 뭐 한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TV 그 다음에 뉴스타파 그 다음에 각각의 1인 미디어들이 지금 이 역할을 뭐 미디어 몽고 뭐 현장에서 이렇게 판 쫓아다니고 오늘 시사타파에서 이거 녹화해 주시는데 시사타파 열심히 이런 거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넘어가 주세요. 조금 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총리, 얼마 전까지 영국 총리였죠. 이분이 1966년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 총리가 2010년도에 됐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됐으니까 그때 나이가 40만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44세죠. 이 사람이 보수당 대표가 된 게 39세에 보수당 대표가 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보수당원을 22세부터 보수당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당 대표가 될 때까지 17년이라는 동안 활동을 한 것이죠. 여기 지금 젊으신 분들,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40세에서는 우리나라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우리처럼,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도 대학 교수 하다가 뭐 방송 그 진행도 하고 TV 토론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름 많이 알려지고 저놈이 괜찮으니까 데려다가 국회의원 시키자. 이게 아니라 당에서 22세부터 꾸준히 당 활동을 한 이런 사람들. 우리 당에도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김현미 의원 같은 분들이 되게 그렇게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말단 당직자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첫 예결위원장이 되신 거죠. 이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렇게 큰 뭐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지 않아서 김현미 의원님도 이미 이제 연세가 상당히 되셨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40대에 저렇게 나와주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주세요. 그 진보 진영에서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제3 그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토니 블레어 그 다음에 미국의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 지도자들인데요. 이 토니 블레어 역시 노동당 대표가 41세 때 됩니다. 그리고 44세 영국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가 캐머런의 사례가 그냥 그렇게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사례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총리가 지금 캐나다 트리더 총리인데요. 저분도 지금 40세, 지금 현재고 40세 간 넘으신 분인데 저분은 사실은 이제 보니까 그 부친이 옛날 총리여서 그 후광을 좀 받았습니다. 정치 안 한다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젊은 나이에 와서 이제 정치를 했지만 하여튼 그런 지금 40대 총리가 되는 것이 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일상적이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예, 마르코 리터라는 분이 네덜란드 총리고 현재 2010년부터 총리인데 이분이 43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21세 때 이미 그 자유민주당 대표인데 자유민주당 청년연합 대표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그리고서 43세 총리가 된 이런 게 아주 일상적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바로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당이 튼튼한 거죠. 당에 들어가서 당에서 조직 활동을 하고 당에서 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은 나이는 적지만 저 사람은 우리 대표 될 만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들으세요. 네? 40세 때 이렇게 뭐 하나 하셔가지고 그때 제 얘기 듣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 치는데 안 친 지 한 10년 됐는데 한국에서 골프 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미국에서 그 이제 한 10년 가면 골프를 치는데 요즘도 그래도 가끔 옛날 생각하면서 가끔 TV를 봅니다. 근데
LPGA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다 그냥 이번 이 1위에서 10위 보면 맨날 한 5명은 한국 사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제는 박세리서부터 시작해서 박세리 키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세리 그 아버님 키드들이 나와가지고 딸들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집안 전부를 걸고 골프선수를 키웁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집안 전부를 걸고 우리 아들을 총리로 키워야 되겠다. 우리 아들을 대통령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죠? 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그 자기 아들한테 그 얘를 내가 꼭 대통령을 만들어야 돼. 어머님들 우리 아들을 내가 우리 딸을 내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하나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후죽순으로 다 쫓아가면 우리가 LPGA를 석권했다시피 우리가 세계 정치를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민주주의라는데, 민주주의가 저기 튼튼한 나라의 모습을 좀 보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지금 저쪽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런데 이 의회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그냥 입만 열고 얘기하는데,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했습니다. 지난 4년간. 여야가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연금법에 합의하면서 거기서 절약된 돈의 20%는 국민연금이 넣겠다 이렇게 합의해서 그냥 찍었거든요. 근데 청와대 가더니 공무원연금법은 자기네가 한 거니까 그건 통과시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투덜 되더니 통과시키고, 나머지 약속은 그냥 없는 걸로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협상했다고 그 원내대표를 몰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회민주주의? 그 의회민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국회. 우리 원혜영 의원님이라든가 저쪽 새누리당의 김세현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은 이제 되게 의회민주주의. 이분들이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드신 분들이고요. 그때 생각은 서로 협상을 잘 해갖고 해보자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맡겨놓고 협상은 돼요. 근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지금 깨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다 깨버렸는데, 그때 선진화법을 만드신 분들은 지금 조용히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거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다수인들. 근데 지금 보니까 불쌍하죠? 그래도 뭐 저기 친한 줄 알았는데, 그 친한 게 아니고 진짜 친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요즘 좋아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창피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신 분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먹혀 들어가겠어요? 저렇게 누가 보더라도 뻔하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를 쫓아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 사실은 김무성 대표는 거기서 무너진 거죠. 그때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만약에 뭘 했다면 지금 살아남으셨을 건데, 이제 뭐 저건 누가 말 얘기를 듣습니까, 저런 거. 결국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기초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 정당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 모임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국회의원 뽑는 거 중요하죠. 좋은 대통령 뽑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음.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정치 교육, 정치 훈련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실 당에서 이걸 해야죠.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당에 있다가 왔습니다. 당에서 이런 거 할 여력이 아직 없어요. 네, 이런 생각들은 아직 못해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가 살아남기가 바빠서.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인들 보고 자꾸 욕하는데요, 정치인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당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의회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의회 민주주의는 잘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냥 성문이 하나 나타나서 독재를 좀 해갖고 그냥 나쁜 놈들 다 그냥 목 자르고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지금 불가능한 세상. 네, 다음이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들이 알게 하고 정치권이 듣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 명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봐야 안 듣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여기 조금만 메가폰, 종이 메가폰 만들어서 우리가 가서 밖에 나가서 떠들면 듣죠. 안 듣겠어요? 50명이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만들자 그러면 듣죠? 왜 안 듣겠어요? 혼자 가서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원맨쇼 하나 보다 이러지만. 근데 그게 50명이 아니고 500명이 그랬다, 혹은 5천명이 그랬다. 5천명이 모여서 그냥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듭시다 하면 왜 안 보겠어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모시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99%를 위한 재산을 만들자 그냥 이거 하나 달고 월스트리트 개혁하자, 99%를 위한 재산 만들자 이거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도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겠느냐.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냥 매일 이렇게 만나서 우리 파티하고 우리가 더 재밌게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재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단원들이 뒷담화 때렸죠. 난 노잼이라고. 제가 딱 보고 있는데 지금 전성진과 홍정은 노잼이대로. 네, 저는 노잼이지만 여러분들 즐겁게 이렇게 파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이게 우리 정치가 이제 어쩔 수 없었는데 이게 약간 팬 중심의 그 지지자 모임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렇게 쭉 위주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건 뭐 저는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점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90점을 있어서 그 90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예인들의 페어라고는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어떤 뭐 A 연예인의 팬이 B 연예인의 팬들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적 동료로서 같이 꿈을 꾸고 같이 서로 부족한 거를 메워주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도자가 해주고 이런 서로 교류하는 이런 정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끝이에요? 그럼 주세요.
안 되는데. 아, 뭐야. 아, 이게 빠졌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깜짝깜짝들 놀라시는데요. 그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데 이거. 제가 그냥 넘겨드릴게요. 네. 그 지금 박근혜 정부는 아마 역대 최악의 정부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는 굉장히 나빠졌고요. 우리는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로서의 기능 상실된 것은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4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공공기관에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장관이.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 보내면 그냥 하흥차사. 그 요번에 보니까 그게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이제 대통령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은택 씨가 딱 올라가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미 4년 전에 이 정부의 장관들이 거의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무슨 회고록 사태가 터지는데요. 거기 이제 문재인 대표님이 얘기하셨죠. 그걸 보니까 정말 참여정부는 정말 건강하다. 대통령 앞에서 다 회의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한테 지금 제거해달라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 모여서 또 회의하고 그리고 또 회의하고 이제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게 정부죠 진짜로. 그게 장관이고 새누리당의 이 장관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죠. 지금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을 못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기재부 장관 보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누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 자주 뵙느냐 말을 얼버무리. 이게 완전히 이미 4년 전에 그랬고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30년 전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데 지금 저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그 틀에 갇혀가지고 그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갖자.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2년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저기는 지금 쳐다보지도 않는다. 저기 쳐다보지도 않는데 저기 자꾸 욕해봐야 그게 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뭐 정녕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구나. 우리 지지자들도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2년 전에 상황에서 내가 하던 행동을 지금 계속하는 것이 그게 옳은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신감을 갖고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리고 이제는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정권교체가 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죠.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정치인들이 저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기 좋아하는 정치인한테 그거 해가지고 그거 쫓아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원한다는 것을 조직화해서 그것을 목소리를 전하고 그것을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 다른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지금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은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너 봐. 너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랬지? 그리고 맨날 약 올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면 나도 그때 박근혜 찍고 싶더라 그랬는데 하도 불안해서 새누리당이 불안해서 그래서 여기 찍었는데 이제 봤잖아 새누리당은 안 되겠잖아 이제 대통령한테 뭐 한마디 뭐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전하지도 못한 정도 아니야 이제 와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오는데 거기 그걸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다음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국민은 우리를 보고 있고 부동층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층도 후회하고 있고 이런 후회감이 이제 더 대두되도록 하고 새로운 세력이 수권 능력이 있는가를 지켜보는데 뭐 지금 뭐 이상한 얘기들 하고 뭐 저기 이제 우리가 집권하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본때를 보여줄 힘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권하더라도 본때 못 보여줘요. 본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지도 30% 떨어지면 정권이 흔들리면 막아요. 본때는 지지도가 70% 올라가줘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포용력을 가지고 저기 정말 나쁜 사람들 빼놓고 다 우리 편으로 만들도록 우리가 포용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할 때 비로소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본때를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권교체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수권 능력이 지금 중요하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이건 뭐 어느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고립시키고 아군은 확장하는 것이 승리의 법칙이고요. 승리의 전략은 포용 전략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아무 힘 없는 유비가 왜 힘을 얻어가느냐? 쟤는 착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리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더라도 아니 그거에 잘못할 수 있지 하고 다 포용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인재가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도 없는 유비가 그렇게 그 힘센 조조한테 안망하고 저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적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새누리당이 뭐 하겠어요 이 새누리당이 남은 게 하나 종북 폭풍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제 안 먹혀요. 짜증나는 일. 지금 그게 보여요? 지금 뭘 잘한 사람이 뭐 얘기를 해야지 먹히지. 잘하지도 못한 사람이 자꾸 북풍만 얘기하니까 정말 찌질한 정당이에요. 그죠? 그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정규군,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하는 것은 자기는 안 되겠다. 김무성 대표가 언론에 얘기했죠. 이대로 이길 수 없다. 이건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야. 저도 알아요. 그럼 저쪽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황기문이라는 사람을, 그 유엔 사무총장을, 황기문 총장님을 데리고 와서
이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얼굴 갈았다 뭐 이걸 또 하려고 그런 거죠. 또 다 이름도 바꾸겠죠 뭐, 그죠? 네. 모기다운도 바꾸든지 뭐 이렇게 바꾸겠죠 뭐. 그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생각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정통은 안 되니까 우리 게릴라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신경 안 쓰고 우리 지금 그 회고록도 그렇고 그걸 또 무슨 정부의 외교 문서를 지금 따자고 얘기하는 게 특히 북한하고 관계되는 걸 이렇게 따자고 그러는 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정말로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정당인 거죠.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정권만 잡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정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진보 진영의 분열에 사활을 걸 겁니다. 이건 못 봐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준동할 겁니다. 아마 국정원의 해외 조직이 다 동원될 수도 있겠죠. 모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그런 게릴라전 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댓글 다는 거를 바꿨습니다. 친구의 친구까지만 달리 바꿨는데 왜냐하면 음란물로 하도 도배를 해놓으니까. 그랬더니 진성준 의원님인가 누구는 김광진 의원님은 난 그래도 그냥 하겠다 그러고서 손목이 마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음란물 다 지우겠다고 열심히 지우고 계세요. 뭐, 딴 사람이 지우겠지만 저 지우다 앞에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근데 요즘 보면 우리 중요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음란물들이 이렇게 쫙 보이죠. 지금 시작이 된 거죠. 따라서 저쪽은 끊임없이 저쪽이 지금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행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역시 또 우리는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미 앞서서 다 얘기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물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 당당하게 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진짜로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고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겠다. 저보고 자꾸 집권하는 경제 살릴 수 있는, 살릴 수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얘기 하겠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살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경제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 경제 살릴 수 있다, 저렇게 정의가 저렇게 망가져가는 걸 그냥 이화여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또 학생들이 그래도 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겠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시민집권 플랜은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역대 최강의 오바마 자원봉사단처럼 저는 그 시기가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왔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는 작년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0만 당원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분들 도대체 뭐냐?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그때 이분들 수기를 받자 해서 다 받았어요. 많은 분들 수기를 받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한테 희망은 없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가입을 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분들이 다시 자원봉사단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모여서 논의하고 어떤 게 좋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대상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끼리 이제 박근혜 욕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필요합니다. 우리 맥주 마실 때 좀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좀 하셔야죠. 우리끼리 모여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대중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좀 하려고 여기 좀 어떻게 내가 좀 껴보려고 그랬더니 여긴 가니까 욕만 해. 지금 트럼프를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욕만 해. 저 사람은 뭐 맨날 그 뭐 성추행만 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우리 아들 딸들한테 저 사람을 찍으라고 그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부터 시작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오늘 이 파티를 준비한 저희들은 되게 이런 생각으로 함께 잘 살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용무일꾼들 우리 모여서 문명의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헌신적인 자원봉사단을 우리나라에서 한번 실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였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없는 게 아닌데 지금 한국의 구조상 그렇게 힘센 사람들 목소리만 언론을 장식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정치인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바꿔보자. 정치인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거기 재벌들의 대관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매일 찾아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서 요즘 제가 도와드릴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뭐 거기 힘센 재벌들 거기서 계속 찾아와서 우리 이런 걸 도와줘야 우리 경제가 사는데 왜 이런 거 안 도와주냐 이런 얘기만 계속. 하지만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스스로 키워보자. 네,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들리지 않는 곳의 목소리들을 널리 알리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권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팬클럽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잘 살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뜻을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알려서 그렇게 그런 사회를 향해 가고 그리고 좋은 정당이 집권하고 그런 정부가 성공하도록 노력하는 시민 모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운동을 저희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참해 주시고요. 저는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면 많을수록 좋고 아까 조PD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냥 그게 어려우면 혼자 하시지 말고 여럿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연대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렇게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조PD가 뭐 숙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분만 여기 한번 쏟아보자. 정권교체를 위해서 지금 뭐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1년 동안 내가 하루에 한 10분만 쏟아보면 뭘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건 이제 인생을 쏟으시고요. 그냥 내가 할 일이 바쁘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지금 미국 민주당의 지금 슬로건이 Stronger Together죠.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이거는 사실 샌더스 지지자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구호는 굉장히 멋있는 구호죠.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 지지자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려면 우리 함께해야 됩니다. 저 갑갑해요. 그죠? 우리가 그냥 한 100년 집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신 분들 다 대통령 한 번씩 하고 뭐 대통령에게 우리 개헌도 하고 네. 개헌 나중에 다 총리 한 번씩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꼭 요번에 그렇게들 그 안달을 하는지 이제 저는 좀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야죠. 국민들부터 생각해달라. 그리고 우리 100년 동안 집권하도록 노력할 테니 그럼 당신한테는 다 기회가니까 그 총리가 됐든 그게 뭐 대언을 해서 총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렇게 그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정치 체제를 바꾸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어와 주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쪽은 이제 전략이 뻔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진흙탕 전략을 쓰는 거죠. 여기를 완전히 이제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분간을 못하게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서 이제 그 정치 무관심층 그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여기 얼씬거리지 못하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란물이나 아니면 욕설로 도배하는 겁니다. 일베가 한 게 바로 그거죠. 일베는 저거는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지만 항상 저런 걸 보면 기획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야? 이게 여기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그놈이 그놈이야. 정치는 더러운 거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 정치는 아름다운 거야. 정치는 아름다운 거야. 젊어서부터 해가지고 나이 40이 돼서 총리 되고 이런 정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40살에 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40살에 조직을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저 친구 뭐 보니까 저 친구가 대표를 해야지 우리 당이 잘 될 것 같아 하는 중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된 거지. 왜 한국처럼 이 사람 말이면 아니면 뭐 죽는 이런 그 마피아 같은 조직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정치를 저 사람들은 절대 안 하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얘기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거기 재벌이 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아름답게 되면 재벌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잘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재벌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정치가 뭐 그런 거 안 알려주고 정치가 지저분한 거야. 그러고서 이제 다들 정치 지지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이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 재벌들의 세상이 돼요. 한국은 특히 그럴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미국이 바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피아가 난리법석을 치고 이때 재벌이 난리법석을 치고 이러다가 대공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마피아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정경유착도 척결하고 재벌도 방치하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미국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면 뭐 미국 뭐 형편없다고 그러지만 지금의 미국은 훨씬 더 나은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은 1920년대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어떤 정도를 된다면요. 거기 그 재벌 총수가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서 그럽니다.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전화해가지고 뭘 그런 걸 가지고 수사라고 그러십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리얼맨과 마이맨이 만나서 얘기하면 될걸 그걸 뭘 그렇게 수사를 하고 그래. 이게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재벌 따라서 지금 저런 상대의 전략을 이제 진흙탕으로 만들겠다는 그 전략을 우리는 당당하게 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시기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저기 우리 표창원 의원님 슬로건인데 전사의 연맹함과 심사의 품격. 오늘 조 PD님이 우리 고생해 주셨으니까 이제 표창원 의원님 소개도 할게요. 뭐 이게 저 지금 우리 더대단에는 뭐 정의당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당에 아닌 분도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야당에서 이제 가장 정권교체의 핵심이 돼야 되는 정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고 싶은 정당이 되도록 그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주필님께서 하나 잘못 얘기하신 게 있어요. 뭐 명령에 의해서 뭐 이렇게 착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그 함께 우리가 행동을 통일하는 이러한 방식이 될 때 이게 정말 힘이 나는 거죠. 그래야 열성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돈 받고 댓글 다는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죽도록 납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할까요? 한 1,000명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한 1,000명이 그냥 한 10분간 내서 우리가 그걸 압도하는 날 저는 정권교체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저기 그 뭐 기계에 갔다가 바이러 마케팅 해가지고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쪽하고 우리하고 목적이 다른, 저쪽은 여기를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고 우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그거를 그 다른 시민들에게 전파하려는 목적이니까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런 걸 우리가 안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들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히 고민하다가 답이 잘 안 나오시면 더대단에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대단에 와주시면 이렇게 즐거운 파티를 자주 하면서 우리 함께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나갈 세상에 대해서 논의하면 저는 그거 자체가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시태그 하나 다른 게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순실 의원 이거 하나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더불어 대한민국 해시태그만 달아도 함께 잘 사는 사회라고 하는 해시태그만 달을 운동만 하더라도 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노잼.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냥 편하게 주말에 일어서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뭐 질문이 있다거나 뭐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맥주 얘기도 좋고 경제 얘기도 좋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좋고요. 네. 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